안녕하세요, 허파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다 튀겨봐 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드디어 튀겨먹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일 튀겨먹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튀긴 가루를 풀어가지고 반죽하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거? 반죽하고 튀김 옷 입히기? 튀긴 가루 500g?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튀긴 가루를 넣을게요. 얼마나 넣어야 되지? 오, 너무 많나? 아니야. 다 넣으면 되겠지. 먼저 식용유를 식용유를 넣을게요. 꼭 물총 싸. 빠세. 오, 뭐 다 튀었나? 딸기. 아, 맛있어. 키위부터 튀겨볼게요. 키위. 잘 묻혀야 되지? 이걸 묻혀서. 아, 그냥 과일을 한 번에 다 튀길게요. 네. 키위, 수박, 딸기. 맛있어. 자, 이거를 다 옮겨서. 우와, 이거 보이세요? 섞어서 가루에.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키위. 으아! 수박. 으아! 딸기. 오. 우와. 대박. 오, 장난 아니다. 오, 엄마, 무서워. 오, 큰일 났다. 어떻게 꺼내? 우와. 우와, 오, 대박, 우와, 신기하다, 우와. 짱 잘 튀겨졌어요. 우와. 자, 이거 딸기예요, 딸기. 먹어보겠습니다. 딸기의 달콤함은 느껴지는데 좀 느낌 이상해요. 오, 니글니글하다 해야 되나? 이번에 수박은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없어. 이거는 좀 심한데, 이거. 그 뭐지, 가지 아세요? 가지, 야채 중에 가지 튀겨 먹는 거랑 맛이 똑같아요. 그럼 이번에 키위 먹을게요. 키위 생긴 게 달걀 튀김 같이 생겼어요. 오, 괜찮은데요? 오, 키위는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아, 바나나 튀겼다. 맞다. 바나나 튀길게요. 바나나 아까 안 튀겼는데. 바나나 통째로 투하. 오, 맞다, 반죽 안 했다. 아, 깜빡했네. 바나나
넣어서 비빔가루 묻혀서 투하. 오, 와, 바나나. 와, 바나나는 딱 안에 딱 뽑아서 이렇게 먹어야 돼. 와, 모양이 안 이쁘지? 바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게 제일 맛있어요. 바나나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오. 바나나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분식집에서 팔아도 되겠는데? 좀, 어떻게 좀 양념 좀 묻히고 해가지고 팔면은 진짜 되겠는데? 이런 거 왠지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바나나 튀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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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튀김가루 안 묻히고 튀긴 바나나거든요. 막 뭉개져요. 튀긴 가루를 안 하니까 바나나 안에 기름이 다 들어갔어요. 흡수가 됐나봐요. 진짜 맛없어.